금리가 내려가면 11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이게 또 바로 우리한테 또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 우리 전체적으로가 그렇게 지금 넉넉한 삶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급등하기 어렵다.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 거래가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살짝 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뺀 부분을 꼭 짚어주세요. 뺀 네. 부분이 뭐냐면 네. 현재 부동산 시장도 이 말 들어보면 또 이 말 같고 저 말 들어보면 저 말 같은데 우선은요. 지금 이제 녹화하는 시점 이틀 전에 공개된 자료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두 연구원이 달라요. 아, 연구원이? 네. 첫째 보면은요.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 내년 집값이 0.9% 오른다고 했고요. 또 다른 거는 건설사업연구원이 내년 집값이 0.5% 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빵값도 아니고 집값이잖아요. 이 0.9% 오른 것과 0.5% 내린다면 무려 1.몇%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네. 왜 이런 걸까요? 이제 이것은 이제 주산연이라는 건 이제 주택산업연구원을 네. 말하고 네. 건산연은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을 말해요.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은 보통 그 건설업계, 네네. 뭐 시공사나 네.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연구원을 만든 거예요. 이제 이것도 그러면 요건 요망 사항일까요? 아, 요망 사항인데 이제 건설 산업 연구원이 네. 이렇게 마이너스 집값이 0.5 내려간다라고 예측한 것은 이례적이고 오호. 어쩌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어떤 그 약간 엄살일 네.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오른다는 지역과 내린다는 지역이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하다가 작년 23년 또 24년에 초창기에 네. 각자 그 해마다 초창기 때 뭐 신생아 특례론이랄지 뭐 보금자리 특례론을 내놓으면서 인공호흡을 했어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좀 연착륙시키겠다고 그런 인공호흡들 했는데 그런 호흡들이 좀 먹혔어요. 그래서 좀 반등한 구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약간 그 전 고점을 좀 찍은 데도 있고 네. 아니면 계속 내려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표본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좀 조사가 달리 나올 수는 있죠. 네. 이게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 이런 그래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그 연구원이라기보다 현재 경제 상황, 우리나라의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들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글쎄, 제가 뭐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까지는 그분들보다 더 잘 맞추시죠. 그건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이 네. 좋아서 잘 맞춘 경우도 있는데 네. 제가 맞춰서 뭐 앞으로도 맞춘다라는 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네. 지금 사실 그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요. 이제 고금리도 있고 또 고물가도 있고 네. 또 이 금리가 사실 지금 뭐 따지고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고금리냐, 중금리지. 그런데 지금 그렇잖아요. 네. 워낙 그 저금리 시대를 겪었던 MZ 세대들이나 네. 젊은 세대들은 이걸 고금리라고 느낄 수 있지만 뭐 좀 연세 드신 분들은 IMF 때 금리를 니들이 뭐 모르는구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게 어떻게 고금리냐, 중금리지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3만 3천 불, 3만 5천 불 박스권에 우리가 멈춰 있단 말이죠. 네. 우리 GDP가. 그러니까 GDP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 집값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음흠.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만지다가 왔는데 예를 들어 지금 OECD 국가에서 그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보통 평균적이다 라고 하는 게 100이라고 이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의식주, 특히 주택가격에 주택 거주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55%예요. 네. 그러니까 55%가 OECD 일반 국가들, 전체 국가들보다도 우리가 비싸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사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상승도 정부에서 예측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예측하는 거 보면 뭐 1.5%에서 2.2% 그 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예전처럼 막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마냥 그렇게 올라갈 수만은 없다 하지만 네. 지금 이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냐면 소형주택, 또 입지가 좋은 곳, 또 전망이 좋은 곳 이런 곳을 위주로 그 신고가를 경신하는 계약들이 나와요.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영리치들도 좀 많이 있고 또 니즈 그 주택을 니즈하는 분들이 그만큼 수요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더 떨어져봐야 얼마 떨어지겠냐 하고 네네. 이제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분들이 좀 있다 심리적으로 네. 그리고 그분들은 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냐면 금리가 미국에서 이제 올 연말에 저희는 11월 달로 예측하고 있는데 네. 0.25% 이제 스몰 스텝으로 아마 인하를 할 것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이 우리한테 오히려 좀 영향이 와서 우리도 금리가 좀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대출 금리에도 좀 나중에 뭐 변동 금리 때 낮게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질러보자 해서 사는 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대형 평수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네. 뭐 35평, 30평 이상, 뭐 40평, 50평, 60평, 70평대의 아파트가 있는 단지들은 거래가 거의 없어요. 보통 지금 서울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하면 성동구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 네. 보통 25평 위주로 많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소형 평수, 이제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네. 또 젊은 영리치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저처럼 은퇴한 부부들이 평수 줄여서 또 거기로 이사 가고 또 은퇴하신 분들 중에 평수 줄였다가 또 이혼하신 분들 또 거기 가고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아, 줄일 수도 있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금리라는 게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제일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연예 기사에서 보면 톱스타 모 씨가 현금으로 50억짜리 뭐 샀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연예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 민간인들이야. 주택담보대출 하지 않고 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오른다라는 설과 더 내려갈 거라는 설이 있어요. 저는 장기적인 측면, 장기적인 측면이라는 건 이제 2, 3년, 3, 4년 뒤를 장기라고 저는 보고 지금 네. 워낙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니까 네, 네. 예전 장기는 뭐 10년이라고 봤는데 네. 저는 지금 한 3, 4년, 4, 5년을 네. 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면 집값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평준화되고 지금 가격으로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살짝 더 내려갈 수 있고 지방의 경우는 입지에 따라서 정말 반토막으로 이렇게 보합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제가 23년 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뭔가 더 하락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심리로 올라오는 고개 드는 거 지금 24년 지금도 예. 거래량이 살짝 늘었고 네. 가격대도 지금 매매된 걸 보면 한 55% 정도가 하락 거래 한 45%가 상승 거래로 됐는데 이것도 아마 거의 50대 50으로 아마 나뉠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11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면 이게 또 바로 우리한테 또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물론 뭐 금리가 우리 주택 가격의 상수인 건 맞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가 그렇게 지금 넉넉한 삶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자면 급등하기 어렵다. 그래서 갭 투자하시는 분들 21년 추억을 가지고 갭 투자했다가 오랫동안 묶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혹시라도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이건 아니면 아유 이제 다들 집 사서 망한 사람은 없으니 갭 투자를 해서 내가 좀 더 불려보겠다는 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내 자본 비율이 많지 않고 그 전세 가격으로만 어떻게 한번 메워보려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뭐 공급량 얘기 또 하고 싶죠. 네네. 네.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 뭐 그래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런 얘기 제가 저희 표용호 네.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택 가격이 지금 너무 고점인데 우리가 이거 한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뭐냐면 아까 연예인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예인 누가 어디 아파트 50억을 사서 뭐 120억에 팔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몸값을 받는다고 제가 제 몸값을 손흥민에 빗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연예인의 경우 특수한 또 연예인도 연예인 나름이고 연예인 중에서도 1% 안에 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네. 뭔가 그 돈을 좀 만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어느 특수한 경우의 거래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러죠.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예인 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언론에서 집값이 이렇게 뛰어서 이익 본 사례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택 부양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 사례로 든 게 뭐 네. 그런 거.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그냥 네. 가십거리로 네. 그냥 재밌자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뭐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2017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네. 그 레미안 대치팰리스라고 대치동에 그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한 30평대 아파트가 한 17억 정도 거래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 2017년도에. 그런데 그 아파트 한 동, 거래된 한 동들의 1년 동안의 거래를 비교해 보니까 대출받아 사신 분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자, 그런데 2017년도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라고 마레프라고 예, 예, 알죠. 마포 대장 아파트. 네, 예. 거기에 30평대 아파트 거래된 것을 조사하니까 한 69%, 한 70% 정도의 분들이 집을 사면서 대출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왜 차이가 뭐예요? 왜요? 자,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집값이 올라갈 때는 네. 그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뭐 5% 내렸다 이거에 그렇게 뭔가 충격받지 않고 내가 이 집을 사야 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난 돈이 있으니까 집을 산단 말이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 가격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대출을 일으켜서 사야 되고 또 운이 좋았던 시대에 살던 분들은 그 대출을 일으켜 샀던 것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뭐 그 돈을 갚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을 만큼 이 값이 뛰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 특히 20년, 21년 이럴 때는 너무 변형적이에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코로나가 이게 뭐 언제 터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그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네. 또 이려 그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네. 돈의 가치 하락한 거에 비해서 올라갔다. 이 상황인데 이게 반복되려면요.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돌지 않고는 또 그러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근데 부동산으로 와서 우리나라에 집이 없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살만한 아파트 내 마음에 없지만 짓다가 만 아파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량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공급량은 제가. 이제 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그 계속 원래 공급량이라는 게 선생님 보세요. 지금 절대적으로 주택 수가 부족하진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104%, 제 생각에. 105% 넘어가요. 주택 공급량이. 주택이라는 것은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럼요. 뭐 빌라, 단독 뭐 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파트, 그것도 신규 아파트. 여기서 하나 더 붙여. 내가 살고 싶은 새 아파트는 늘 공급이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새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5천 채를 지었어요. 네. 그러면 이 5천 명의 인구가 한 호당 한 명이 산다고 가정하고 그냥 네. 한 가구가 산다고 치면 네. 이 5천 가구는 어디서 납니까? 갑자기 해외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수입해 옵니까? 자, 우리나라 분들이 일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분들은 주택이 없던 무주택자 분들이 이걸 분양받아서 살 수 있고 네. 또 주택이 있는 분들은 이 헌 집을 팔고 이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분양받을 그쵸. 수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한 데서는 잠깐 옮겨 살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5:5란 말이에요. 비율이 대략적으로 5:5예요. 네. 그러면 무주택자 분들이 분양받아 사는 분들이 50%는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주택 갖고 있던 분들이 또 분양받는 게 50%였단 그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존에 있는 주택은 누가 사줘야 일로 이사 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 얘기가?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이게 안 팔리면 넘어갈 수 있습니까? 뭔가죠. 그러면 이제 또 대출을 일으키고 또 전세를 또 놓고 해서 뭐 3년 유예를 해주겠다 뭐 이래서 계속 이거를 또 인공호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집은 결국 누군가는 사줘야 돼요, 헌집을. 근데 이 헌집도 새 집 따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사줍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안 대치팰리스처럼 일부의 0.01%의 분들이 대출 없이 산 집을 나머지 99.9%의 분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이 모든 걸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가 계속 그것이 그것뿐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감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제 이야기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됩니다. 아무리 부활못이지만 그 정도 이해력. 부활못은 부동산 알지 못하는 인간이란 뜻입니다. 네. 야, 이 줄임말을 뜻으니까 네. 더 세련돼 보이시고. 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팩트체크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사실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고 뭐 다 했지만
우리나라 사람 저, 내 집에 진심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중산층 기준도 뭐 자원봉사를 얼마 하십니까? 뭐 취미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라 내 집이 있나 없나가 기준이더라고요. 몇 평이냐 기준인데. 그렇지. 그래서 전세 월세도 사실 굉장히 많이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네. 더구나 이제 젊은 MZ세대들은 30, 40이 됐다 하더라도 뭐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 차 안 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금수저가 아닌 다음에는 돈이 있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전세 월세가 당연하다고 하는데 이게 상승한다면서요, 전월세 가격이. 소문에 전월세 따르면? 가격이, 아니, 전월세 가격이 뭐 상승한다는 게 소문이 아니고 진짜죠. 계속 지금 네. 상승으로 간다. 네. 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또 이게 왜 지금 여러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살짝 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뺀 뭐냐면, 부분을 꼭 짚어주세요. 뺀 네. 부분이 뭐냐면 네. 전세가 올라가는 게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빌라도 지금 빈방이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빌라 사기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쵸. 왜 전세가가 올라가냐라고 하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뉴스를 계속 내다 보니까 뭐예요? 오늘 최고가로 나온 분양가가 이게 나중에 가면 싼 거 아니야? 해서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올라가면 전세가도 올라오잖아요. 덩달아. 비싸게 산 집을 전세를 줄 때 싸게 뭐 전세가율을 30%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 돈의 여유가 있을까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전세가율이 30년 넘은 아파트는 전세가율이 뭐 30% 20% 되는데 네. 새 아파트의 경우는 무조건 다 55% 60% 70%까지 가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올라간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면 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죠. 불안 심리. 그래서 부동산의 심리가 작용하는데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보통 누가 내냐면 그 주택 공급자 측면에서 그런 뉴스를 좋아해요. 아. 소비자 측면에서 그런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죠. 건설사나 디벨로퍼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뉴스는 제공자에 의해서 나오는 뉴스들이 대다수지 않습니까? 뭐 제보를 하든 뭐 취재를 하든 제공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공자가 지금 특히 주택,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뉴스들이 많다. 근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하는 전셋값.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임대차법, 임대차 2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임대차 2법이 네. 있는데 이게 2 플러스 2년이란 말이에요. 아, 계약 갱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나고 이제 한 번 더 연장해서 네. 5% 이상 상한제를 두고 못 올리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아, 이게 20년, 21년, 22년, 21년, 22년에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네. 금리도 뛰었는데 집 가진 자가. 네. 이거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되겠다 할 때 이제 5% 상한선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내가 전세를 5억에 놨다가 5억 2,500만 원만 올려야 써야 되는데 이제 4년이 네. 끝났으니까 이제 네. 뭐예요? 8억 내놔. 그러면 이분은 어디 가야 돼요?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아마 그 얘기가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임대차 2법의 실수다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법에는 다 그런 그 음과 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네. 그 주택 보유자가 네. 무주택자분들보다 많습니다, 숫자가. 주택 보유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세법에 대한 개정 얘기가 좀 또 양당에서 네. 나오고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무튼 전세가가 지금 8월 되면 폭발할 수도 있다. 꼭 그게 예측대로 100% 되진 않더라도 전세가는 분명히 더 오를 수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8월 위기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네. 매번 위기설은 그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네. 8월달, 7월달 이후에는 네. 전세가가 급등해서 나오는 전세가들이 꽤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되면 또 그 갭만큼 월세비를 주고 그렇게 살 수도 있다. 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직 기자인지라 자료를 좀 봤더니 2030세 도달 인구가 2021년까지 연평균 67만 명이었다면 지금 이제 2024년이잖아요. 2020에서 2024년에 74만 5천 명으로 이제 증가를 한 거예요. 뭐 늘어났겠죠. 근데 이렇게 인구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집값이 또 뛰지 않겠느냐?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십니다만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30살, 그러니까 도달 인구라는 게 30살에 도달할 나이를 말하니까 뭐 25, 6, 7, 8살 이분들을 도달 인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자
26부터 29살까지 6, 7, 8, 9 이분들이요 지금 31살, 2살, 3살, 4살의 인구보다 여기가 더 많아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1년 차이로 보자면 한 5만 명 정도가 더 많아요. 요, 네. 요 부분의 인구가. 예.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네. 이분이 더 많은데 지금 그 언론의 기사 내용은 지금 일시적으로 30살에 도달하는 요 인구가 일시적으로 5만 명씩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나이가 지나고 25, 6, 25, 4, 3 가잖아요. 훅훅훅훅 줄어요. 줄죠.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이제 빈집만 통 남아있고 막 슬럼화되고. 더 심각한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지금 1971년생이 52이에요. 네. 그죠? 네. 71년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90만 명이 넘어요. 91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요때 인구가 가장 많아요. 돼지띠들인데? 1971년생이? 돼지띠, 쥐띠, 네. 다 이 안에 들어가죠. 네네. 자, 그런데 네. 지금 태어나는, 50년 딱 지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23만 명 태어나죠. 그러면 몇 명 차이 나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만큼 인구가 확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거 뭘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도권의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잖아요. 서울의 인구도 줄지만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는 더 집약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줄긴 줄지만 덜 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집들은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네. 지역에,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집들은 뭐예요?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폐교 보면 알죠. 폐교 보면 알죠. 네. 그게 사실은 결국은 그 미래의 주택이랑 너무 밀접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 문제는 네. 뭐 그럼 이제 또 이런 반문들을 하죠. 뭐냐면 네.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결국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다는 거 아니냐? 일정 부분 맞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도 서울 내에서도 입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천차만별이더군요. 네.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를 지키려는 분들, 자산 가치를 잃는 것보다는 지키거나 상승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인간은 누구나 전 세계 모든 돈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잖아요. 망하려고 집 사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부동산에 대한 이 정보를 네. 예, 끊임없이 자꾸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너무 약간 슬퍼져요. 그렇죠. 네. 저도 이런 걸 자료를 만지면서 보면 너무 걱정스러워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그런 일들이. 하여튼 뭐 부동산에 이제 팩트체크 전문가로 엄청나게 자리를 잡고 있는 표영호 대표님과 최근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 집에 천체만체면 뭐예요? 제가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이게 고민일 텐데 이 고민도 한번 이제 풀어보시죠.